아. 얘들아. 지난번에 한 거 중에서 좀 설명 안 한 게 있어가지고, 일단 지난번 한 거 좀 봐봐. 빰빰. 어딨냐? 어딨지? 그래. 여기, 여기. 본문 1에서 any of the games before. 여기, 여기. 찾았니? 찾았어? 여기? 어. 여기서 the 동그라미. the가 반드시 와야 돼. 안 오면 틀려. 더가. 왜일까? 자, 써봐.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혹시 모르니까. most. 대부분. some. 일부. any. 몇몇. 요게 나오고, 뒤에 of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오지? 그러면 해석. 뭐뭐들의 대부분? 어떤 것? 그치? 알지? 근데 요때, 여기에, 밑줄, 여기에 반드시 한정사가 들어가. 한정사. 한정사가 뭐냐? 뭐, 더나, 소유격이나 this 이런 걸 한정사라 그래. 이런 게 여기 들어가. 왜? 왜? 여러분 가만 따져 보시면 요 명사는요 내용상 특정 명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정 명사 앞에는 이런 게 붙어.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야, 만약에 더를 빼봐. 그러면 any of games지. 뭔 뜻이야? 더 빼면 any of games. 게임 중에 어떤 것. 그치? 그거랑 any games랑 똑같아, 달라? 똑같잖아. 이렇게 쓰는 게 낫죠. 그치? 다시 any of games 할 바에야 이렇게 쓰는 게 낫지. 그치? 어쨌든 더가 붙는다. 알겠어? 근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설명 안 드린 게 지난 시간에 강은이냐? 강은이가 질문한 건데 어리 주어가 되는 경우. 자, 본문 2로 간다. 본문 2의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모든 눈은 이든에게 있었다. 여기서 주어가 뭐니? 첫 번째 문장 봐봐. 아이스지. 그래서 동사가 뭐야? were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강은이가 질문한 게 또 밑으로 쭉 가봐. 요 문장 볼래? All of Eden's hard work. 이 문장 봐봐. 자, 이 문장의 주어 뭐지? 이 문장의 주어도 all이야. 근데 동사 봐봐. 동사. 동사가 단수. was야. 어? 여기는 왜 all이 단수야? 그렇지. 자, 해석하면 이든의 근면한 일과 헌신의 모든 것은. 그러면 모든 게 뭐죠? 일과 헌신 아니야. 셀 수 있어 없어. 일과 헌신. 셀 수 없지. 그래서 단수. 오케이. 끄떡끄떡 해봐. 끄떡끄떡. 알겠다. 끄떡끄떡. 샘 수업에는 끄떡끄떡 많이 해야 돼. 알겠지? 끄떡끄떡. 오케이? 결국 이런 말이 되겠죠? 결국 이런 말. All of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면 여기 있는 말이 셀 수 있으면 얼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그쵸. 복수가 되고요. 셀수 없는 명사가 오면 단수 취급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야, 학교에서 어디 나가냐? 끝났냐? 아, 그럼 뭐 하냐? 끝나고 뭐 하냐? 파사주 들어갔어? 아, 이제 들어가? 파사주 들어간 사람. 책만 들어야 되는데? 파사주 어디부터인지 알아? 나 책만 들어야 되는데? 얘들아, 우리 수업이 언제니? 수요일 되기 전에 파사주 들어간 사람 쌤한테 톡 줘. 몇강 들어갔는지. 아, 책만 들어야 돼, 미리. 알겠지? 아마 시험 범위는 한 5강 정도 될걸? 1강부터 나가겠지, 뭐. 그쵸? 1, 2, 3, 4, 5. 근데 혹시 모르니까 톡 줘. 자, 그러면 오늘 교과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지난 시간 마지막 내용이 뭐였지? 아, 그래? 아, 그럼 5강까지 되겠다. 그치? 그래. 책 만들면 되겠다. 오케이. 자, 얘들아, 지난 시간 마지막 내용이 뭐였죠? 2등이 터치다운에 성공했지? 아, 터치다운이 뭐니? 니네 미식축구 모르지? 아, 이게 좀 알아야 되는데. 미식축구 본적 있어? 본적 있어? 이렇게 운동장이 있으면 사실 나도 잘 몰라. 근데 이건 알지. 상대방 골대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선수가 공딱 안고 막 뛰어가서 상대방 골대에 라인을 넘어가면 득점 아니야. 그건 알지. 요 라인을 뭐라 그래? 엔드존. 그치? 그리고 넘어가는 거를 터치다운이야. 알겠어?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마지막이 이든이 터치다운 했는데 팀이 이기지 못했어. 근데 왜 이든은 박수갈채 받았을까? 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제. 자, 글쎄요. 이든은 반지 키가 5피트이고요. 5가 복수니까 피트가 되는 거지. 단수는 뭐니? 피트의 단수. foot x. 얘들아, 물론 교과서에서 문제 몇개 나온다고? 어? 3개나 4개밖에 안 나와. 알겠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냥 나올 수 있는 건다 하자. 알겠지? 자, 글쎄 이드는 단지 키가 5피트고요. 그의 다리들은 unnaturally 부자연스럽게 bend away from each other. 서로 서로로부터 바깥으로 굽어져 있습니다. 소아마비인가? 소아마비. 맞지? 자,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이 뭐니?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라. It for to 동그라미 치고요. 자, 이거 서술형의 단어 배열 많이 나오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필기. 자, it for to 이렇게 나오면요. 이름부터 불러봐. It은 무슨 주어? 가주어. 투이어가. 그 다음에 for 뒤에 오는 건 뭐지? 요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인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이 중요하다. 해석 원칙 두 개. 두 개. 첫 번째, it은 그것이야. 무조건 그것이고, 그것이 뭐지? 괄호 쳐. for이야. 요게 그것이야. 요게 이시야. 이게 첫 번째 해석 원칙. 두 번째는, 자, 칠판. 요거 해석할 때 주어니까 또 바보같이 뭐뭇을 위해 하지 마시고 주어니까 주어처럼 은는 이가로 해석을 한다. 이게 두 번째 원칙이야.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니? 학교에서. 얘들아, 가주어, 진주어에서 가주어는 뜻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해석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해석해. 그래서 얘가 이거 하는 것은 이거 하다 하면 우리말로는 자연스럽지. 근데 왜안 된다고? 무조건 해석은 앞에서 뒤로 가야 돼. 얘들아, 얘가 이거 하는 것은 뭐뭐하다. 그러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안 돼요. 다시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것은 뭐뭐하다. 그것이 뭐야? 얘가 이거 하는 거. 오케이?
아, 끄떡끄떡 해봐, 끄떡끄떡. 오케이? 자, 그러면 해석 시작. 그것은 어렵다. 그것이 뭐니? 그가 걷고 달리고 또는 돌아다니는 거죠. 이런 식으로. Because of his condition, 그의 상태 때문에 of 동그라미. 얘들아, 문법 좀 색깔 구분해서 해라. 자, 요거는 그냥 because랑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중딩 때 배웠지? Because of는 of가 전치사니까 뒤에 뭐 나와? 명사나 ing가 나오고 그냥 because는 접속사니까 뒤에 뭐 나와? 주어, 동사가 나온다. 그쵸? 명덕여고는 내 지문이 다른 단어로 바뀔 수 있으니까 요거 유의어 정리해 줄게. 적어봐. 때문에 하면 접속사랑 전치사로 끝나는 게 있습니다. 자, 유의어 쭉 적어보자. 우선 접속사 때문에 because가 있고요. 아, 이것만 적자. 왜냐? 아이, 좀 더 적자. 아이. 이거 알아? Now that, now that, seeing that, seeing that, in that. 이게 때문에다. 자, 이것들은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뭐 나와? 주어 동사, 접주동. 그 다음에 전치사로 끝나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to로 끝나는 거, 두 번째, of로 끝나는 거. 불러보세요. 무슨 to 있어? 무슨 to? 뭐뭐 때문에. 이거 알아? owing to, owing to. 또 무슨 to? due to. 또 무슨 to? thanks to죠? 자, 요 세 개는 to를 쓴다. 그 다음에 of를 쓰는 거 뭐 있어? of 쓰는 거. because of, because of. 마지막 세 글자짜리 on account. account가 원인이란 뜻이야. 원인으로, 때문에. 이 두 개는 of를 쓴다. 그래서 이것들은 전치사로 끝나니까 뒤에 뭐가 온다? 명사나 ing가 온다. 다 적었니? 자, 그러면 책 보시면 condition 명사지. 그래서 because of다. 그렇죠? 그의 상태 때문에 그는 결심했습니다. 뒤에 to leave 밑줄. 밑에 ingx. 자, 다 같이 decide는 뒤에 뭐만 나온다? to만 나온다. 근데 외우지 마라. 이거 외우는 거 아니다. 자, 이렇게 써. 동사 뒤에 해석해. 해석해서 할 것이라고 해석이 되면 무조건 못 써? 부정사 써. 그 다음에 한 것.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그러면 무조건 뭘 쓴다? ing를 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할 거 결심해, 한 거 결심해. 할 거지. 그래서 decide to야. 오케이? 오케이? 자, 책 봐. 떠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의 붐비는 고등학교를. 자, crowded. ed 밑줄. crowded. 이 문제도 꼭 나온다. ing냐 pp냐. 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푸는 방법 한 5분 정리할게. 잘 써봐. 이거는 내신 수능 다 잘 나온다. 자, ing냐 pp냐. 이 문제 푸는 방법이야.
이 문제 많이 봤지. 그쵸? 일단 ing나 pp에 밑줄이 있으면 ing냐 pp냐 이 문제야. 자, 이 문제는 일단 구분을 하여라. 뭘 구분하냐면 분사 구문인지 아닌지부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분사 구문인지 아닌지부터 구분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구분하니? 엄청 쉽지? 자, 분사 구문에는 ing나 pp 앞 뒤에 뭐가 나오지? 분사 구문은 분사랑 뭐랑 같이 쓰여? 콤마, 콤마. 앞에 콤마가 나오거나 뒤에 콤마가 나오죠? 해석은 하면서. 근데 이따 나오지만 조심해. 콤마가 없어도 하면서라고 해석되면 분사 구문이야. 이따 나와요. 자, 분사 구문에서 ing냐 pp냐 물으면 얘들아 자세한 건 나중에 수능 수업 시간에 하고 지금은 결론만 쓸게요. 결론. 결론. 주절의 주어와 능수동 따진다. 주절이 뭔지 알지? 요거 앞 뒤에 나오는 문장. 그래서 연결 능동이면 답은 ing야 pp야. 얘들아 따라해봐. ing 하는 pp 되어진 시작. ing 하는 pp 되어진 애 뜻이죠. 그러면 능동이면 뭐니? 하는 ing가 능동이고요. 수동이면 되어진 pp가 답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분사구문이 아닌 경우 콤마가 없는 거죠. 콤마가 없으면 분사구문이 아니고요. 이거는 어떻게 푸냐? 결론만 말씀드리면 해석으로 풀어. 해석. 하는 되어진 따져서 해석으로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풀어볼게요. 얘들아 일단 이게 못 꾸며줘. 얘들아 분사는 바로 앞뒤에 명사 있으면 그 명사 꾸며줘. 그래서 요렇게 꾸며줘. 명사. 그 다음에 해석해봐. 여러분 크라우드가 무슨 뜻이야? 붐비다야 붐비게 하다야? 뜻 정확히 모르면 못 풀어. 붐비게 하다야? 오케이? 그러면 해봐. 붐비게 되는 고등학교야? 붐비게 하는 고등학교야? 뭐가 말이 돼? 고등학교가 붐비게 되니? 하니? 붐비게 되지. 그래서 수동 PP.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In the middle of his first year, 그의 1학년 도중에, 아, 뭐야?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미안해. 그 위에. 그의 붐비는 고등학교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도시에 있는, 아, 그 다음 문장이죠. 그는 전학 갔습니다. 우리 학교로. 1학년 도중에 고등학교. 그 다음 that 동그라미 치고요. 얘들아 대명사나 연결사가 있는 문장은 뭐 나올 수 있다? 문장 삽입 문제 나올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이 문장 위치 봐. 어디 있나. 그 다음 여름에. 얘들아 그 다음 여름은 몇 학년? 그쵸? 2학년 때 그는 물었습니다. 코치에게 표시하자. 4형식이다. 코치에게 간접 목적 I.O. 써 I.O. 그 다음에 if 이하를 물었다. if 이하 끝까지. 이게 직접 목적어. 그래서 4형식입니다. 코치에게 이것을 물었다. 중요한 거. 여러분 if가 목적어로 쓰이면 무슨 뜻이야? if절이 목적어로 쓰이면 만일이 아니고 뭐뭐? 인지 아닌지의 뜻이다. 목적어면 얘들아 뭐로 바꿀 수 있니? 인지 아닌지.
weather. 이거 알아? weather로 바꿀 수 있는데 헷갈리는 게 있다. 여러분, 인지 아닌지기 때문에 맨 뒤에 뭐를 붙일 수 있다? or, not을 써도 되고 빼도 되는데 물어볼게요. whether or not은 되지. if or not은 될까 안 될까? 안 돼. if는 or not이랑 같이 못 써. 오케이? 자, 그가 축구팀에 합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코치에게 물었어. As a sophomore, 2학년으로서. 코치는 be sure, 확신하다.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하지만 in the end, 마침내 그는 허용했습니다. 자, allow가 나오네요. 자, 필기합시다. allow는 몇 형식 동사. 목적어에게 목적격 보호할 것을 허락하다. 5형식 동사로 쓰여. 그래서 표시하자. 뒤에 이든이 목적어고요. 투 이하가 목적격 보호인데요. 중요한 게 뭐냐? 고개 드시고. allow는 목적격 보호로 뭐가 올까? 이게 중요한 거죠. 얘들아, 우리 보통 말할 때 얘가 이거 할 거라케, 한 거라케. 보통 말할 때, 할 거라케, 한 거라케. 할 거지? 아까 했지? 할 거면 무조건 뭐 온다고? 투 온다고. 한 거면 ing. 그래서 allow는 목적격 보호로 투가 온다. 알겠지? 자, 그는 이든이 연습에 올 것을 허락했죠. 중간에 한번 쉽게. 여러분, 이 문장이요. 드디어, 1과에서 서술형 단어 배열 나올 첫 번째 문장이야. 이 문장 서술이라고 써. 서술. 서술형. 무조건 외워. 자, 파란색은 중요한 어휘입니다. 다른 색으로 표시해. regardless of. 뭐니? regardless of. 뭐뭐에 관계없이. 외워라. 뭐뭐에 관계없이. 뭐로 바꿀 수 있어? 얘들아, 뭐뭐에도 불구하고랑 내용이 비슷하죠? 뭐뭐에도 불구하고가 뭐야? In spite of. 또, despite. 요거로 바뀌어 나올 수 있다. 오케이? 니네 지문 바뀌어. 자, 그의 physical difficulties. 신체적 어려움에 관계없이, 이거 괄호 쳐. 이거 내용상 중요하기 때문에, 얘들아, 요 괄호는 빈칸 채우기다. 빈칸 채우기 나올 수 있고요. 이드는 운동했습니다. 단지 SS 동그라미 치고요. 자, S가 두개 나오면, 앞에 S는 써봐. 부사로 그만큼, 뒤에 에서는 접속사나 전치사로 만큼처럼으로 해석을 해요. 대충 해석하지 마. 단지 그만큼 열심히 일했습니다. Hard가 무슨 뜻이야? Hard가 무슨 뜻이야? 열심히 부사지, 부사. 그쵸? 부사니까 hardly 아니야? hardly? 쌤 봐봐. hardly는 무슨 뜻이야? 거의 안타야. 유빈아, hardly가 뭐라고? 거의 안타. 이거 절대 안 돼요. 단지 그만큼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누구만큼? Every other player on the team. 그 팀의 모든 다른 선수만큼. 얘들아, every other 뒤에는, every 뒤에는 무슨 명사? 단수 명사. 그래서 player, 밑줄. 자, 이 문장 외운다. 자, 그 다음, 비록 그는 알았지만, 그 다음, 대생략, 대이하를 알았지만, 여기 보세요. 여러분,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앞에 명사가 있으면, 여기 모생략,
관계사 생략.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한다 그랬지? 그 다음 두 번째,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앞에 동사가 오면 여기는 뭐 생략? 접속사 대 생략. 그래서 대 이하가 이 동사의 무슨 어? 목적어. 그래서 봐봐. 여기 주어 동사, 앞에 동사. 맞니? 그래서 대 생략. 오케이? 비록 그는 that 이하를 알았지만, that 이하, 그가 절대 valuable player, 귀중한 선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지만, never meet you. 야, 완전 자세히 하자. never meet you. 무슨 부사? 얘들아, 종종, 자주, 때때로, 절대 않다. 무슨 부사? 빈도 부사. 빈도 부사 위치 중학교 때 배웠지? 어떻게 외웠니, 니네? 중딩 때. 비조디이라? 선생님 외우는 방법은, 니네 조피디 알아, 조피디? 그 래퍼 조피디 몰라? 인순이 알아, 인순이? 가수 인순이 아줌마 몰라? 아, 이제 이거 좀 바꿔야겠다. 좀 세대가 달라졌구나. 조피디라고 쳐봐. 조피디라고 래퍼 있어. 인순이랑 그 친구야 노래 부른 래퍼 있어. 아, 이거 조피디를 알아야 이거 외워지는데? 저는 이렇게 외워요. 조피디는 일본 앞잡이. 아, 옛날에는 이거 한 10년 전에 이거 하면 빵 터졌는데. 확실히 시대가 변했군. 진짜. 조피디는 일본 앞잡이. 이게 뭐야? 조피디, 조동사, 비동사, 뒤. 이게 뭐게? 일반 동사, 앞. 그쵸? 그래서 조동사, would 뒤에 있죠? 오케이? 아, 집중. 오케이? 얘들아, valuable 밑줄 치고요. 파란색이야, 이거. valuable. 반대가 뭐니? 밑에 써봐, 반대. invaluable. 귀중하지 않은. 이렇게 반대말이 확실한 어휘는 어휘 문제 잘 나온다. 자, 뒤에 보세요. In any of the team's games. 그 팀의 게임에 어떤 것에서 절대 귀중한 선수가 되지 못할 거라는 것을 비록 알았지만, 아까 한 거다. Any of the, 더 동그라미, 반드시 있어야겠죠. 자, 그랬지만, 집중. He poured his heart and soul. 그는 그의 마음과 영혼을 쏟아 부었습니다. 연습에, 매일매일. 자, 본문 4까지 하고 쉴게요. 자, 본문 4로 갑니다. 자, 연결사, however. 연결사는 항상 빈칸 채우기 대비하시고, 연결사 있는 문장은 뭐 나온다고? 문삽. 위치 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드는 귀중하게 되었습니다. 또 valuable, invaluable, x야. 팀에 귀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방식들로. 자, 그 방식이 나옵니다. 그의 Passion for the game. 게임에 대한 passion. 뭐야? 열정은, 야, 이 단어 진짜 중요하다. Inspiration. 뭐죠? 영감. 영감이었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유의어로 바뀔 수 있다. 자, 뭐로 바꿀 수 있니? 적어봐. 이거 뭐죠? motivator 써봐. motivator 하면은 동기를 부여하는 것 이런 뜻이야. 동기를 부여하는 것. 이걸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안 돼. I를 A로 고쳐봐. aspiration 뭐야? aspiration. 이건 열망이야.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안 되겠다. 이 단어는 별표 치자. 이거는 정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모든 그의 동료들에게 영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because다. of가 없죠? 왜?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네. of x. 이드는 그들을
motivated, 동기부여했고 격려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가장 passionate, 열정적인 팬들이 되었죠. Day in and day out. 뭔 뜻이야? Day in and day out. 날이면 날마다. 그 다음 문장 어디까지가 주어지? 표시해봐. 동사가 lifted. Lifted 앞에 사선. 거기까지가 주어다. 그러면 주어는 명사기 때문에 얘들아 동사가 주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셈 봐봐, 셈 봐봐. 동사가 주어 자리에 오면 뭐 붙여? ing. 그래서 어디 밑줄? seeing. seeing. ing 밑줄. 이든의 미소. positive attitude. 긍정적 태도. 자, 태도 밑줄. attitude. 자, 이거는 맨날 이 단어랑 비교해서 나온다. 얘들아, t를 p로 딱 고쳐봐. aptitude. aptitude가 뭐니? aptitude. 이거는 적성, 소질이고요. 이번엔 P를 L로 고쳐봐. altitude. 뭘까? altitude. 고도, 높이. 여기 T야, T. attitude. 태도. 다시 책 봐. 이든의 미소, 긍정적 태도, 그리고 근면한 운동을 보는 것은 모든 사람의 spirits, 정신을 lifted, 올려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모든 사람의 정신을 북돋아 주었다. 모든 게임 직전에, 자 또 every 뒤에는 단수명사, game 밑줄. 이든은, 얘들아 또 빈도부사 always 위치 봐. 조동사 would 뒤에 있죠. 여기서 would가 무슨 뜻이야? 하곤 했다. 이드는 항상 있곤 했습니다. 그 집단의 가운데에. 핵인싸됐다 그 말이야. 그 다음 뒤에 보면 offering. offering. ing 밑줄 치고요. 자 이것도 ing냐 pp냐 나올 수 있는데 물어보자. 이거 분사구문이야? 아니야. 비록 컴마 없지만 해석해봐. 해석. 동기를 부여하는 말을 제공하면서 면서지. 그래서 써 분사구문이야. 그러면 분사구문에서 ing냐 pp냐 물으면 어떻게 푼다고? 주절의 주어랑 능수동 따진다. 그래서 주절의 주어 밑줄 쳐. 그 앞에 이든 밑줄. 그 위에 이든 밑줄. 자 얘랑 아 여기 여기. 이게 주절의 주어 아니야. 요거랑 능수동 따지라고. 자, 저보시고 여러분 이드니 말을 제공하니 제공되니 제공하지 능동 그러면 ing 할 수 있지? 오케이? 자, motivational 밑줄 치고요. 이것도 중요하다. 동기 부여하는인데 이거로 바꿀 수 있겠죠? 격려하는 뭐야? 격려하는 encourages, encourages. encourages로 바꿀 수 있겠죠? 격려하는 He had a special talent. 그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For calming people down, calm down, 침착하게 하다. 사람들을 침착하게 하고 그리고 bringing, bringing, ing 동그라미 쳐. bringing 졸지 말고 졸지 마. 자, bringing은 왜 ing야? 그렇지, for에 걸리죠? 번호 매겨. coming, 1번 쓰고, bringing, 2번 써봐. 둘 다 뭐에 연결돼? for에 연결되죠. 전치사 ing, 전치사 ing. 엔드가 있다. 엔드 세모. and 양쪽이 ing, ing. 똑같다. 무슨 구조? 그치. 평행구조, 병렬구조라고 쓰시고요. 평행구조는 뒤에 게 중요하다. 그래서 bringing 별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단어 시험 나왔네요. bring the best in. 나왔지? bring out the best in. 최선을 끄집어내다. 그들에게서
최선을 끄집어내는 데에 대해서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만 하고 쉬자. 자, 그다음 얼쏘 밑줄 치고 연결사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 그래서 이것도 문삼 나올 수 있다. 이드는 또한 윈스턴 고등학교의 가장 큰 서포터, 응원자였죠. 그는 또 빈도부사 always 위치바 뒤에 observe가 일반 동사니까 그 앞에 있어. 그는 항상 관찰했습니다. 각각의 플레이를 신중하게 밑줄 carefully. 자, ly 동그라미 부사입니다. 부사. 왜 부사야? 이 자리는 보호자리가 아니고 못 꾸며줘. 신중하게 관찰했다. 동사 꾸며줘. observed 꾸며줘. 화살표. 동사 꾸며주면 부사고요. 얘들아, 이거 목적격 보호 아니야? 이게 목적어고, 이거 목적격 보호. 그러면 보호는 형용사 아니야? 왜 부사야? 여러분, 보호인지 아닌지 판단 가능해? 에이, 이거 했잖아. 이번 모의고사 나온 거.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어떤 말이 나왔을 때, 이 말이 목적격 보언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얘들아, 그렇지. 목적격 보언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지. 그렇지. 그래서 목적어랑 무슨 관계가 성립해? 뭐뭐가 뭐뭐하다. 주술 관계가 성립하죠. 이거 성립하면 보호고요. 이거 말안 되면 보호 아니다. 그럼 해보자. 요거랑 뭐뭐가 뭐뭐다 해봐. 말 되니? 야, 해서 그는 항상 각각의 플레이를 신중하게 관찰했다. 그러면 각각의 플레이가 신중하다. 말 돼? 안 되지? 어? 그래서 보호 아니야. 알겠지? 유누나, 유누나. 오케이. 자, 다시 뒤에 봐. 사이드 라인에서 각각의 플레이를 신중하게 관찰했습니다. 비록 그는 원, 사람은 아니었지만, making, 또 밑에, ing냐, pp냐, made some, made. 이번엔 분사 구문이야, 아니야. 분사 구문 아니고요. 못 꾸며줘. 앞에 원을 꾸며줘. 그러면 해석으로 풀자. 자, 들어봐. 뒤에 봐. 운동장에서 실제 경기를 하는 사람이야, 해진 사람이야. 실제 경기를 하는 사람이죠? 능동 ing가 되겠죠. 이해되니? 여기서 찍기 비법을 공개하겠다. 찍기 비법. 자, 잘 써봐봐. 여러분, ing냐, pp냐. 이거는 아마 한 문제 이상 반드시 나온다. 근데 뜻을 몰라. 안 풀려. 그랬을 때 최후의 찍기 비법. 유딩도 할수 있다. 여러분, 뒤에 명사가 있나 없나만 봐. 그래서 명사가 있으면 답은 ing야. 명사가 없으면 답은 PP야. 이러면 거의 맞아. 알겠어? 근데 이거는 정말 몰랐을 때만 사용해. 아까 그 방식으로 푸시고요. 그래서 책 봐봐. 야, 뒤에 명사 있어 없어? Making 뒤에 actual place 있지? 그래서 ing고요. 그 앞에 했던 거 볼까? 앞에 했던 거? 얘들아, offering 봐봐. Offering. Offering 뒤에 보시면 motivational words. 목적어 있죠? 명사 있지? 그래서 ing. 알겠지? 그럼 다 풀려. 자, 그다음 비록 그는 경기장에서 실제 경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든의 마음은 또 빈도부사 always 비동사 was 뒤에 있죠? 바로 거기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들과. 자, 마지막 문장. 모든 사람은 그의 축구에 대한 사랑을 sense 느낄 수 있었지만, 아, 미안.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코치들은 admired, 뭐야? 존경했습니다. 그의 밑줄, commitment, 뭐야? 헌신을 존경을 했습니다. 얘들아, 헌신, 내용상 핵심어, 밑줄 치고요. 따라서 유의어로 바뀔 수 있다. 헌신 뭐 있습니까? 그거 잘하네. 바치는 거. devote가 바치단대요.
바치는 겉하면 명사 션 붙여. devotion, devotion. 또 dedicate가 바치다. dedication, dedication. 이런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6시 반까지만 쉬자.